20세에서 30세 남자 19명을 대상으로요. 토마토 수프를 섭취한 그룹, 대두단백을 섭취한 그룹, 완두단백을 섭취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를 관찰했더니 완두단백을 20g 섭취한 그룹에서 음식 섭취량이 감소돼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만 잘 챙겨 먹었어. 잘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자, 이에 완두 단백질에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지방 대사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동맥이나 담낭에 축적되지 않도록 유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 왜? 왜냐? 콜레스테롤도 있잖아. 아, 예, 제가. 예, 예. 아니, 저는 단백질 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떠올렸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식물성 단백질도 되게 장점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수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을 때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약 23만 명의 남성과 17만 명의 여성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1000kcal의 식사당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해서 식물성 단백질로 10g씩 대체될 때마다 남성의 사망률은 12%, 여성은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그 문진표 써서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1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을 땐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이 당뇨병 위험을 떨어뜨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어서 섭취하게 했더니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야. 오.